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경제와 관련된 영어를 알아가는 시간 머닝글리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YBM의 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볼 메이크의 김수연입니다. 아, 선생님. 네. 경제 뉴스. 네.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걸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정신이 안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네. 진짜 애매한 표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네. 이거를 저 영어를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한국어로 해도 쉽지 않은 그 경제 용어 아는 단어라고 방심했다가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수없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전문가 그리고 경제 전문가 모시고 우리 오늘 한번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네.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도요.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맞아요.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K-콘텐츠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지우화까지.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밤마다 좀비 꿈꿉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맞아요. 뭐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고 맞아요. 뭐 지난번에 저희가 살짝 이야기 나눠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OTT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티빙, 웨이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까지 하면서 이 시장 상당히 뜨겁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OTT라고 하면은 이제 over the top의 이제 줄임말인데 그 셋탑 네. 박스가 없어도 사실 우리 네. 뭐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뭐랄까요?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셋탑 박스를 넘어선다의 개념으로 over the top 그래서 OTT 이렇게 아, 그래서 좀 OTT구나. 그렇죠. 이렇게 좀 풀어내고 있는데요. 네. 저도 정말 말씀드렸던 대로 오징어 게임 지우왕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아 그래 넷플릭스도 소아게미들 필수 코스야 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경제나 주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연쌤 보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저의 영어 실력과 선생님의 경제 실력을 한번 시너지를 발휘해보는 표현을 찾았는데 네. 그게 바로 positive territory 그리고 negative territory 이 두 개입니다. 네. 자, 딱 보시기에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는 경제 용어에 있어서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토로 막 돌아와? 좀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문장을 일단 다 같이 한번 보시죠. Media stocks mostly ended up in positive territory though AMC and Netflix were notable exceptions. Declining 7% and 2.6% respectively. 자, 이런 문장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디어 주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주가들이 거진 좀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냐면 positive territory.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보실 텐데요. 넷플릭스 기사니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토로 막 돌아왔대. 긍정적인 그 영토는 영토로 어디인가요? 끝났대요. 네. 그래서 깃발 꽂은 거야? 저 이 생각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네. 자, 호조세 아니면 호조, 실적 호조 이런 멘트들이 아마 우리나라 경제기사에서 조금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호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호조 어떤 느낌으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장을 이제 호조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네. 실적 호조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딱 말 그대로 네. 긍정적인 의미가 있나 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한문식 한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 네. 한글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영토 어디 누구 땅이야? 미국 땅이야? 넷플릭스 네. 미국 거니까 뭐 이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호조로 이제 끝이 났다. 요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좀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제 그 호조가 어떤 분위기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 본격적으로 네. 자, 넷플릭스 궁금한 얘기 조금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우리 K 콘텐츠에 얼마더라? 10억
달러 아. 규모 정도로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이렇게 기대를 가득 안고 들어왔을까요? 일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OTT 시장 하면은 기승전 콘텐츠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 독보적인 콘텐츠 이게 그냥 경쟁력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딱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5천억을 투자해서 15편 정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였었는데 오. 이제 올해는 무려 이제 25편에 이르는 K 콘텐츠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뭐 봉준호 감독의 옥자, 네. 뭐 킹덤, 오징어 게임 이런 열풍에 이어서 지우하까지 네. 계속해서 이렇게 릴레이로 아주 좋은 성적 보여주면서 맞아요.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 생각입니다. 뭔가 적절한 인풋이 있으면 네. 충분한 아웃풋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되는 거군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타격이 컸던 얘기인데 네. 넷플릭스가 최근에 구독료 가격 인상하겠다 자 이랬는데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넷플릭스 끊어?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실제로 이탈자가, 네, 이탈자가 있지 않을까. 돈 더 내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 맞아요. 자,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겨버린다면 네. 넷플릭스 주식에 영향이 없을까요? 아, 당연히 네. 타격이 있습니다. 아, 있군요, 실제로. 경쟁자도 있는데다가 네. 이 와중에 가격을 올려?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짜게 식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요금 인상, 뭐 제작자 보상 문제까지도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와중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국내에서는 이제 망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대비해서 미리 올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아무래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승전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구독료 싼데 재미없다. 구독료 조금 비싼데 완전 재밌어. 이러면은 부자죠. 그렇죠. 부자죠. 또 아무래도 제작비에 내가 일조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구독료 인상 문제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본질적으로는 콘텐츠를 얼마나 이제 하나 재밌고 말고가 아니라 꾸준하게 제공하느냐가 그렇죠. 주가 향방에 아주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넷플릭스를 그냥 보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주린이 입장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넷플릭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넷플릭스를 그냥 보기만 할 일이 아니라 한번 사봐라는 생각도 좀 들게 선생님 되네요. 선생님 근데 넷플릭스 보세요? 너무 좋아하죠. 저 너무 좋아해요 넷플릭스. 아 그러면 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둘 다? 그쵸. 끝났어. 네. 약간 이렇게 콘텐츠 제공하는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구독료 올린다 이러니까는 그만 봐. 이렇게 했는데. 저도요. 일단 둘 다 좀 보고 결정하자.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둘 다 보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막 넷플릭스 가격 올린다고 했을 때 이제 네. 그만 봐쯤 하니까 지우박 나오고 디즈니 끊을만 하니까 또 막 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주식을 살 때 뭐 실적도 중요하고 뭐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약간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 내 일상 속에 스며있는 콘텐츠들 이런 거를 가깝게 나는 아직 주주는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그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사람이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식을 선택하는 것에 아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넷플릭스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항상 positive territory에 있을 수 있는지 네.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번역기 한번 오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돌려보셨나요? 아 돌려봐야죠. 아, 네. 어떠신가요? 번역기 좀 돌려보시나요? 번역기를 네. 급하면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어를 아니까 네. 번역기를 쓸 일은 많지 않은데 네. 혹시 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돌려볼 때가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 묘한 경제 용어들은 진짜 좀 더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그 묘한 경제 용어들 번역기가 어떻게 잘못을 토해내고 있는지 엉뚱한 결과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읽어드렸던 표현이 그대로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맥락에 좀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디즈니와 관련해서 나왔던 표현인데요. 디즈니 또한 OTT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앞부분만 좀 살짝 보시죠. Disney is in negative territory. 긍정적인 맥락 봤으니까 우리 또 부정적인 맥락 안 볼 수 없잖아요. 네네.
자, 요거 돌려봤을 때 어떤 결과값 얻으셨나요? 번역기에서. 이건 정말 이상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선생님? 뭐, 디즈니가 네? 뭐였더라? 네. 우리 아까 봤죠? 디즈니가 네. 부정적인 영토에 있다! 어떤 영토야? 그 뭔가 영토. 뭐랄까요? 겨울왕국에 막 그런 차가운 세력 싸움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저 또한 번역기에서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린이다 보니까 네. 내가 잘못 해석한 걸까 했는데 너도 지금 잘못 해석하는 내참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부정적인 영토가 아니라 뭐 실적 부진, 부진의 맥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는 호조였고 네. 요거는 실적 부진이었다. 그렇죠. 아까 아무래도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실적의 맥락에서 이렇게 좀 약세다, 안 좋다 하면 저같이 지금 부진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부진 이외에 좀 다른 표현도 혹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약세, 부진, 네. 하락장 뭐 요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단어들만 알아도 그 영자 신문의 헤드라인만 보고도 이건 넷플릭스, 이건 요 단어 이렇게만 맞아요. 해석해도 대충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영어 실력을 조금 결합하고 경제 소식을 조금 더 결합하다 보니까 네. 헤드라인만 봐도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네. 처음에만 좀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대충 쓱쓱쓱 맞아요. 이거 선생님 말씀하셨던 걔네 저도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기사 볼 때마다 맞게 해석을 했다 싶을 때는 이런 도움이 참 많이 도움이 됐구나 싶은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기가 막힌 번역기의 엉뚱한 결과 한번 살펴보셨고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게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엉뚱하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 부동산도 아닌데 뭔 용토야. 맞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만 해도 영어라면 정말 자신 있었는데 제가 저만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문가 모시고 우리 김수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김수현 선생님도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많으시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발휘되는 시너지가 정말 크지 않나. 저도 네. 몰랐어요. 저도요. 그런, 네, 네.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시너지 발휘해서 네. 저의 주린이를 키워주시고 영어의 나중에, 영리에도 키워주시고 선생님 나중에 네. 제일 어이없는 표현 네. 그래가지고 리스트 한번 쫙 뽑아주시죠. 이거 너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다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